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부, 영상 제목. 지금 10대부터 30대 중반의 부모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 순간, 90년대생부터 한 방에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90년대생. 이제 부모들이 은퇴하고 있잖아. 이미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아니잖아. 50대, 60대, 이분들 노후 대비가 안돼 있어요. 집이 전부야.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뭐, 제대로 앞가림만 움직였지만, 앞가림 못하잖아, 이게. 특히 저분들은 자녀들 어떻게든 이제 결혼 보내고 싶은데, 결혼 못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일본도 그런 문제 생겼거든요. 8050 세대, 7040 세대. 이게 뭐냐 하면,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70대 부모가 40대 자녀를 키우는 거야.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죠, 이게.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이거 버티지 못해요. 장담하는데. 왜냐. 딸인 식구 있는데 부모도 나이 먹어서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이게. 부모한테 웬만하면 손을 벌리면 안 되는데.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노후 문제 때문이라도 결혼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은 준비되어 있어도 상대방 부모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두집 살림해야 하는 거죠. 어차피 여자는 돈안 벌려고 할 텐데, 여자, 여자의 부모님, 여자의 무능한 형제들까지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남자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여자 부모님 생활비를 못 대겠다고 하면 여자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유지가 될까요? 나는 일하기 싫은데 네가 투자 쓰리자 뛰어서 우리 부모님 생활비 좀 대주자. 이런 뻔뻔한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게 한국 여자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돈은 이미 버는데 집이 오면 항상 분위기가 족같을 겁니다. 밥을 차려 쉬겠습니까? 자기 부모님 생활비 안 내준다고 삐져서 정작 이 벌어온 돈을 쓰면서 방에 차 앞에서 나오지도 않겠지요. 결국 님은 항복을 선언하고 온몸이 부서지는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혼테크트하고 재산 뜯기고 고요. 아예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집안 상태를 보고 좀 문제가 있는지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왜 어른들이 집안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이제, 아니, 남녀가 서로 좋으면 결혼할 수 있지. 왜 부모가 창의 이런 말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특히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면 여자 집안 무조건 봐야 돼. 꼼꼼하게 봐야 돼요. 이 부모님이 노후준비 돼 있냐, 아픈 사람이 있냐 없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집에 빚이 있냐 없냐. 이 결혼 준비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집안을 보고 집안 상태 보니까 이 집안 식구들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고 부모는 아픈 사람이 있고 일단 부모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거 도와달라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안에서. 물론 아픈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통이 집안에서 가장이 아프거나 이제 큰 병이 시달리면 집안이 안 돌아갑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돈이 없어요. 집이 가장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결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냐, 그 짐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연 보니, 아, 이썰 보니까 예전에 그 주마도천을 스쳐간 사연이 생각나네요. 뭐냐면, 그, 예전에 어떤 남자분이 이제 파혼할까 말까 저한테 고민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마 파혼을 결심하신 것 같아.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 아마 공기업 다녔고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나이가 30초반이었고 만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이가 비슷했어요, 아마.
나이가 그분보다 어렸을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기도 마음먹었는데, 근데 결혼하려니 여자도 하자가 심하고 여자 집안도 하자가 심해요. 그 여자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네. 근데 그분은 아직 모르겠는데 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놓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시청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케이스였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남자 쪽 집안은 그래도 부모님 노후 대비되어 있고 그 주택도 몇개 있어요. 재개발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주택도 가지고 있고 그 남자도 돈을 모았어. 성실하게 살았어. 근데 그쪽 여자 집안이 여자도 별로고 여자 집안은 더 별로고. 일단 여자 집안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여자 집안이 보니까 여자 집이 자기 집이 아니야. 전세예요, 전세.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폭력 많이 한것 같아.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좀 불신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제대로 돈을 모으진 않아. 모았던 게 없는 것 같아.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애를 안 낳겠대요. 재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애를 안 낳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 자체가 나 이런 생각 드는데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이 당당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애를 안 낳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그럼 연애만 하든가 취소하지 않나요? 네. 그런 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는 결혼하면 애안 낳고 살고 싶다. 여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혼자 사세요. 헤어져. 왜 결혼식에 나오는 거야? 아니, 그거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로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제 등지고 사는데 나는 애를 안 가지고 살겠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아니,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모르겠는데 애를 가질 수 있는 몸이야. 여자 나이 서른이면 애를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예전처럼 애 가지기 쉬운 게 아니라 하더라도 노산 아니잖아. 근데 그런 시도도 안 하고 나는 애를 안 가지겠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난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받고 자라서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야?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거절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꼭 자기가 그런 피해받았던 거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없이 살았고 가정폭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그런 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애안 낳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결혼을 해? 거기다가 여자가 가관이었어. 여자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카페 차리겠대요. 아 그놈의 카페 진짜 진짜 여자분들 카페 차리겠다면 걸러요 진짜. 아니, 카페 진짜 무슨 뭐 노이즈 걸리겠네 진짜. 그리고 웃긴 게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하면 부모님한테 양가 부모님 용돈 200만 원씩 주재요.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아니, 보통 잘 사는 집도 200만 원씩은 안 주지 않나? 200만 원 달라는 건 뭐냐? 자기 부모들이 제대로 아까지 못 한다는 거야. 그냥 너희 집안 덕에 좀 빨대 좀 꽂겠다 이거죠. 와, 난 진짜 어떻게 여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 신기하다니까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이거 부끄러운 말 여자 입장에서 자기 집못 사니까 용돈 달라 얘기하는 거잖아. 만약에 자기 집잘 살았으면 잘 사는 부모님이면 노후 대비 있으면 야 니들 돈 버는 니들 돈 니가 알아서 해라. 니들 돈 버는 거 힘든데 우리가 왜돈 따박따박 받냐. 우리 먹고 사는 거 충분히 되니까 니들 잘 살아. 이런 얘기하지 용돈 달라 얘기 안 하잖아요. 참나 뻔뻔하게. 아니 어떻게 가진 것도 없는지 염치가 없어. 나 이게 진짜 심하다니까. 여자들이 이런 행동 많이 한다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뭔가 가진 게 없으면 바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 반대라니까 이게. 반대예요. 없는 집에만 염치까지 없는 경우 다만사야. 근데 남자도 그런 경우 있는데 여자들은 좀 심해 이게. 없으면 더 바란다니까 없으면. 있는 집안에 용돈 달라고 하긴요. 아니잖아. 있는 집안은 오히려 부모가 돈도 있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용돈 됐다. 니들 사는데 못해라. 이런 얘기하지. 달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없는 집안에 여자가 뻔뻔한 행동하는 게 진짜 많아 이게. 그러니까 여자 마인드 그런 거야. 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 남자를 통해 보상받아야겠다.
이거 약간 정신병 마인드, 정신병 마인드, 이거는. 병원 가야 돼, 이런 사람은.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정신과에 보내버려야 돼요. 없으면 바라지 마! 없으면 그냥 결혼하지 마, 그냥. 결혼 가서 꿈도 꾸지 마세요. 무슨 결혼이야? 이상하게 남자는 그런 게 없고, 남자는 돈이 없으면 결혼 포기한단 말이야. 여자는 돈이 없는데 살겠다고 나온 결혼. 그게 무슨 결혼이야! 시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 걸러진다고. 그런 사람 자꾸 나와요. 결혼 문화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고, 여자분 이미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여자분들이 돈 없는데 나오겠다고 말리세요. 못 나오게. 체질 개선 하시라고. 남자는 여자는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신들이 부족하고, 하차가 심하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한 여자들은 하겠다고 어떻게 길을 쓰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집안은요 하면 안 됩니다. 없는 집안은 여자분들 그 신데렐라 결혼 같은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 신데렐라 결혼하겠다는 자체에 염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정하겠다고 하면 바라는 거 없이 하세요. 나는 없이 자랐기 때문에 결혼식 같은 안 해도 되고 혼식만 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면 우리 집안하고 연 끊을 것이다. 우리 집에 생활이 보태다니면 안 할 것이다. 우리 아껴 살자.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애초에 나오지 마세요. 양심 있으면 나오지 마세요. 정하겠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결혼식 같은 거 뭐 스드메 같은 거 다 취소하시고요. 일본처럼 나시온처럼 그냥 10만 원 그냥 있잖아요. 그냥 신고 마시고 그냥 남자 해달라는데 다 맞추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자 집에 선물 내겠다고 하면 다 막으세요. 선 다 끄어버려. 그렇게 결혼할 게 아니라면 하지 마. 근데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여자들 보면 이제 어떻게 뭐 능력 좋은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인생 팔자 피는 거 생각하는데 그 자체 욕심이야.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이제 그런 결혼 안 된다고. 이게 참 염치가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제 견해임 제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섬이지만 여자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많아. 여자들은 이게 나쁜 건 생각은 안 해. 왜냐? 보통 못 산 여자들이 드라마를 많이 본다며. 드라마를 보면서 가난한 집안에서 좋은 집에 시집가는 거는 일반화시켜요. 세뇌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남자가 괜찮으면 그런 집안에 결혼을 하고 그런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값으로 여겨요. 이 드라마가 사람 망치게 만든 게 이런 거야, 이게. 여자들은 아직도 이런 결혼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결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일종의 정신병이야, 니까 이게. 아니,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등가교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뭔가 역할이 있고 해주는 게 있어야 정상적인 결혼이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 밸런스가 완전 깨진 건데 이런 깨진 결혼도 없는 집안 여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 깨져나가는 걸 봐야지, 이게. 깨져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없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악마들이 많아요. 제 견이 악마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고 나쁜 행동을 해도 이게 나쁘다 생각을 못해요. 이거 나쁜 행동 맞잖아, 누가 봐도. 정말 악마 같은 행동 맞죠? 맞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성과 어떤 이제 법률, 지식, 규칙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아무 행동해도 원래 우리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 앞으로 잘 들어요. 이런 마인드 때문에 앞으로 있는 집안 없는 집안 더 멀리 할 거야. 더 멀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뻔뻔하고 염치를 모릅니다. 염치를 몰라. 특히 없는 집안에 자란 여자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가 많아. 내가 없기 때문에 있는 집안에 가서 내가 뭐 없는 걸 보상받아야겠다 그런 마인드가 많아. 굉장히 뚱딴지 같은 마인드죠. 아니 자기가 해주는 게 없는데 무슨 보상이야. 보상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보상을 받는 거지. 어? 근데 여자는 그런 마인드예요. 내가 비전의 여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드라마 여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여주인공도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는 부잣집에 결혼해서 잘 살더라. 나도 그런 거 누릴 수 있다. 왜 드라마 여주인공도 하는 거 왜 난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정신병이라니까. 정신병이에요. 이런 여자 있으면요, 결혼할 게 아니라 대학교 병원에 보내버려요. 정신과에다가. 아니면 이런 사람 상종도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